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허위 제보 논란 아주 뜨겁습니다.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던 100억 원짜리 예금 증서 의혹, 이걸 제보한 사람이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었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위태위태한 국민의당 흔들리고 있죠. 자, 이 사태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드님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고요. 문재인에 맞서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후보죠. 이른바 중립파의 단일 후보가 된 한선교 의원의 출사표도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걱정스러운 이 기부포비아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영학 사건 등으로 연말 기부의 손길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대책과 마음 씀씀이가 필요할지 연탄은행의 허기복 대표, 한국기부문화연구소의 BK안 소장의 설명 함께 들어보시고요. 한 주간 언론 보도의 흐름을 전해드리는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출발하죠. 지난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제기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 의혹. 네, 결국 이게 사실 무근으로 밝혀져서 그 주성영 의원은 벌금형까지 받았었죠. 그런데 그 의혹의 제보자가 현재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었다. 이게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그 후폭풍이 상당한데요.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은 방금 속보에 최고위원직 사퇴하고 당원권 정지 조치가 취해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또 국민의당에 있는 호남 의원들 입장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분이 있어서 오늘 모십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드님이시죠.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경향신문 보도 처음 접하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예, 뭐 옛날부터 그런 터무니없는 음해를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뭐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그런데 관련됐던 사람이 국민의당에 가서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죠. 예. 근데 처음 그 주성영 의원의 의혹 제기 당시부터 제보자가 박주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그 정가의 주변에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김홍걸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듣고 계셨었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과거에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주원 현재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검찰의 수사관으로 그 재직을 했고, 주성영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함께 근무했던 인연, 이런 것 때문에 정치권 내에서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얘기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알려드리는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도 정치권에서 특히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그런 분이 국민의당에 들어와서 최고위원을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께서 그런 풍문을 들으셨다면, 예, 왜 그런 분이 이 최고위원까지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는지, 예, 그건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같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서야 들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들은 분들이 있었다면 국민의당 내에서, 그러니까요, 들은 분들이 있었다면, 예, 뭔가 이유를 제기하고 이 본인에게 해명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우리 김원걸 위원장께서는 SNS에 안철수 대표, 또 국민의당에서 그 호남 지역 의원들 이제 입장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철수 대표는 정치 시작할 때부터 그 이명박 박근혜 세력보다는 민주당 쪽을 더 적대시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소위 친안 세력이라는 사람들 중에도 뭐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측과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색깔이 불분명한. 예. 근데 그런 사람들과 호남 쪽 의원들과는 여러모로 정서가 맞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동안 불편한 동거를 했던 것인데, 예, 이 그분들이 그동안은 똑같이 뭐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 뭐 노선과 철학을 따른다 이런 말을 했지만, 예,
이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이거죠. 네. 어떤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세웠던 것은 거짓이란 것이 이제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철수 대표만 해도 지난 연초부터 대선을 앞두고 계속 우클릭을 해가지고 뭐 바른정당과 통합하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고 예. 바른정당과 통합이 되면 나중에는 뭐 보수 대연합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걸 분명히 해라. DJ 정신 계승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말씀이군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호남 지역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분들도 안철수 대표가 뭐 자기들과 좀 생각이 다르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예. 뭐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바른정당과 통합 반대한다 이런 소리만 할 게 아니고 예. 그동안에 뭐 김대중 당이다 호남 당이다 이런 소리를 떠들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이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말들을 해명하고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태도를 밝힐 때가 왔다는 말이죠. 예, 예. 박지원 의원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비서실장으로 오랫동안 측근해 두었던 분이고 뭐 천정배, 정동영, 뭐 박주선 이런 모든 그 중진 의원들 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껴서 키운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 살아계셨다면 이 의원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글쎄요. 이 그분들이 말로는 이 김대중 정신을 따르겠다 하지만 김대중 정신이란 것은 이제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대의를 쫓는 것이 김대중 정신인데 네. 결국 이분들은 그 정치 생명 연장만을 위해서 급세치 한 번 더 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저 좀 불순한 거래를 한 거죠. 네. 자기들과 맞지 않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안철수 대표 측과 손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 예. 결국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마 그 부분을 돌아가신 어른께서도 살아계셨다면 그런 부분을 한탄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뱃지 한 번 더 달자고 불순한 거래 하지 마라 이렇게 일갈하셨겠군요. 예.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4일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이른바 중립지대 후보들 세 분이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한선교 의원을 중립지대 단일 후보로 선출한 바 있죠. 오늘 그 출사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출마의 변부터 한 말씀. 언제나 뭐 작년, 재작년, 아니면 우리 전당대회 때도 후보들은 늘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저거 아니겠습니까? 뭐, 개파 종식, 이런 얘기를 하고, 이번도 뭐 틀림없이 첫 번째 정신은 개파, 종식인데, 개파 갈등. 예. 이 중립지대 후보가 생기고, 중립지대에 그런 개파 종식을 원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원내대표가, 사실 얘기해서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번에는 예. 어떻게든 한번 이뤄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아. 그래서 나가게 됐습니다. 진짜 개파 종식 하려고 나온다 이 말씀이군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김성태 의원 출사표를 던지고 저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 중립지대에서 네. 단일화를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탈박 세탁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
친박 말고는 비박 친박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어디 중립지대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네, 김성태 의원 다 오신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 이제 거기 그 말씀 안에는 한선교도 친박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죠. 예예. 예.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제가 박근혜 대표 시절에 17대 국회에서 박근혜 대표의 대변인을 두 번을 했습니다. 예. 아, 또 지금도 이 추운 겨울에 구치소 독방에서 외롭게 계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처지가 가슴이 아픕니다. 예. 이렇다고 해서 제가 친박이라고 그러면은 전 분명히 친박입니다. 예. 하지만은 예. 박근혜 대표 혹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호가호위를 했다든지 홍준표 대표 말대로 어떤 뭐 고위직에 올랐다든지 했다면 그들을 친박이라 한다면 전 친박이 아닙니다. 예, 예. 네. 즉 대통령 시절에 뭔가 이렇게 권력 핵심에 있었던 적이 없다. 그걸 뭐 탐하지도 않았고요. 아. 네. 저는 그래서 내가 가끔 홍문종 선배한테도 그래요. 저 친박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한여도 친박이지 그래요. 근데 왜 친박 모임에 나 한 번도 안 불러줬어요? 저 불러준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 난 이제 친박이 아닌가 보다 하는 것을 18대부터 느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소위 친박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유기준 두 후보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후보는 친박 세력 내에서의 단일화 안 한답니까?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4일 앞인데 그러니까 4파전으로 그냥 일단 1차 투표까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초선들 초청으로 그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예. 거기에 오늘 4명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냥 4분이 끝까지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쓱 물어봐도 아직 뭐 그렇게 단일화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 것 같죠.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른바 김성태 후보는 친홍으로 홍준표계로 이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예,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구도를 그러면 친홍 대 반홍, 뭐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를 막자 이렇게 가려면 사실은 한성교 의원까지를 포함해서 유기준, 홍문종 세 후보가 다 단일화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4파전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친박과 저와의 그 저기 단일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면 그 소위 저희를 지지해주고 계신 지금 중간에 계신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예. 또 우리가 개파 종식하자는 그 중립 선언의 그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친박 범친박이 모여서 반홍의 세력을 구축했구나. 결국 도로 어떤 구도의 싸움이고 계파의 싸움으로 가는구나. 예. 그건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서 예. 그러한 또 한 번의 단일화는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1차 투표에서 무난히 과반을 얻을 자신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아니, 그거 없습니다. 그저 2위를 하면 좋겠습니다. 2위 하면 그러면 뒤집을 수 있나요? 뭐 그렇게들 예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1위가 좀 불안한 거 아닌가. 예. 결선으로 가게 되면은. 예. 뭐 보통의 그 결선 투표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당에는 결선 투표제를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할 때도 있었는데.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예.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중립을 하게 된 그 정신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주 같이 중립 선언을 하고 우리 저 뭡니까 단일화를 했던 이주영 의원님께서 흔쾌히 하셨지만 제가 고생은 많이 했죠. 그 정책위 의장으로 러닝메이트 네네 러닝메이트 하셨죠. 중요한 저는 사건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그러니까 1등은 자신 없고 2등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김성태 의원이 좀 세니까 과반에 미달하는 1등하고 한성기 의원이 2등하면. 결국은 네. 친박 표가 한성기 의원한테 몰려갖고서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결과적으로 또 범 친박이 뭉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이 저 단일화를 해갖고 친박이랑 단일화를 해서 평가해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예. 그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1차 투표를 했는데 안 돼서 의원들 개개인이 네. 아 이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뭉쳐서 우리 표를 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앞으로 당의 예. 앞날을 봐서 좋을 것이다. 그건 확실히 그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다음 원내대표가 뽑히면 내가 원내 일에 직접 관여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걸 오해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정우택 대표와는 연령도 비슷하시고 홍 대표 말씀대로 본인이 당대표 되기 전에 원내대표도 되셨고 예. 서로 스타일이 안 맞으셔갖고 서로의 위치 뭐 이 범위를 존중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분이 얘기하는 관여하겠다는 여러 가지 충고도 하고 조언도 주고 협력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예. 과거 뭐 저 우리 권위주의 시대의 제왕적 총재 밑에 원내 총무격으로 생각하겠다. 예. 이거는 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그분이 그 정도 생각하실 분은 아니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원내대표 되시면 바른정당과의 네. 관계는 어떻게 해가실 겁니까? 바른정당 지금 현재 바른정당에 자리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아하. 2차에 걸쳐서 돌아오셨는데 예. 지금 먼저 오신 분들뿐이 아니고 그분들은 오히려 저희들하고 더 가까운 어떤 이념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으리라 저 생각하고요. 예. 빨리 오셔갖고 하고 더 나가서 뭐 우리 홍 대표께서 뭐 샛문은 열려있다 뭐 총장께서 뭐 뒷문도 열어놨다 이렇게 예. 왜 뒷문으로 들어오고 샛문으로 들어옵니까? 대문 활짝 열어놓을 것이고 예. 또 담도 허물어서 우리 저 혹시 국민의당이 이 저 분할이 된다면은 우리 쪽 보수 중도 쪽에 있는 의원들은 또 안철수 의원도 저희와 함께하면은 참 멋진 선의 경쟁 속에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권. 네. 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까지 대문 활짝 열고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으로 듣죠. 고맙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네. 자유한국당 한성교 의원이었어요.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일이 벌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주년이네요.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뭐 한참 재판, 1심 재판 받고 있잖아요. 벌써 1년인가 싶은데 뭐 앞으로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겠죠. 네. 뭐 정치권에서 다들 의미 부여하고 있죠. 여당인 민주당, 당시의 일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제일 활발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극도로 말을 아꼈어요. 하하. 각 당의 분위기가 이제 그대로 예. 반영이 되는 거죠. 한 당 한 당 정리해 봅시다. 예. 민주당은 뭐 백서 발간했다고요? 맞습니다.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 수석부대표였던 박완주 의원 주도로 탄핵 백서를 발간을 했어요. 으흠. 행사도 여러 개를 하던데 이제 우상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박근혜 국회 탄핵의 정치사적 의미와 한국 정치의 시대적 과제 라는 이름의 이제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민주당의 행사는 아니지만은 모든 날의 촛불 제목을 들으시면 이제 내용이 짐작이 가실 텐데 이 다큐멘터리 영화 국회 상영회가 있었어요. 박주민, 표창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당시 이제 당내 투탑이 추미애, 우상호였잖아요. 그렇죠. 우상호 의원이 이제 요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교체는 광장과 제도권이 함께해서 만든 광장 민주주의다. 감개무량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새누리당 비박계가 없었으면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물론이죠. 예. 같은 당 의원들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결단을 내리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분들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예.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만큼 본인들한테는 엄청 괴로운 사건이었으며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추미애 대표도 탄핵은 누구의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촛불혁명의 성과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면서 촛불 이전의 대한민국과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아하. 이렇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민주당의 움직임이었고 국민의당은 예. 어땠습니까? 국민의당은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일야당보다 몸이 가벼운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하긴 했어요. 그렇죠. 예, 국민의당 그랬죠. 지도부가 오늘도 그걸 강조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했고 머뭇거리던 민주당이 뒤늦게 탄핵 열차에 탑승해서
단핵안 가결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했고 예. 박지원 의원은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런 일이 있었나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당시에 추미애 대표하고 갈등이 막 많았잖아요. 날짜 얘기도 네, 전술적 차이로 해가지고 그렇죠. 12월 9일에 앞서가지고 2일에 했으면 부결됐을 것이다.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2일에 안을 올리려고 했었죠. 예, 예.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옳은 판단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국민의당은 그러니까 그런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튼 탄핵에서는 자기들이 큰 공 세웠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만 강조하고. 각광을 받는다 예.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자, 보수야당 쪽 분위기 정리해 주세요. 극도로 말을 아낀다고 예. 하셨는데. 뭐 공식적인 행위다 당연하게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는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기도 한데 이걸 뭐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잘했다고 이제 다른 이제 민주당 국민의당처럼 나서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아, 그래도 바른정당 정도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의 오늘 발언이 뭐냐면요 우리는 지난해 너무 괴로운 탄핵의 시간을 보냈다 일주기를 맞았다고 입장을 내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과 달리 우리는 굉장히 괴롭게 탄핵한 사람들로서 할 말이 없다. 예, 이렇게 예. 말했어요. 지금 이게 당이 또 쪼개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른정당만 해도. 예. 아마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김무성 의원,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죠. 예.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하지 않겠다. 어. 이렇게만 이제 마무리를 했고 자유한국당은 네. 뭐 아무 말이 없었고요. 네. 앞으로가 문제일 때. 그렇죠. 오늘 이제 여러 의원들이나 정치권의 이제 사람들이 개헌, 정치 개혁, 국민 통합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과제다. 과제죠.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탄핵이 가능했던 거는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했기 때문에 물론이죠.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그 이제 흐름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치권의 다짐인데 실천이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이요. 네, 신세계 그룹이 내년 1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합니다. 어허. 현재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5시간이 줄면서 신세계 그룹 직원들은 약 20일 뒤부터는 하루 7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겁니다. 예.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9-to-5가 되는데요. 이 주 35시간 근무는 국내 대기업으론 신세계 간 처음입니다. 회사 측은 쉴 땐 쉬고 일할 때 일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월급도 줄어드는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예요? 예, 그게 다들 궁금하실 텐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예, 게다가 매년 정기적인 임금 인상도 추가로 진행한다는데요. 신세계의 이런 움직임은 이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국내 많은 기업들도 알면서도 이 막상 임금 하락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예. 예, 이에 누리꾼들은 하청업체도 함께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하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 실제 시행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평가하자 또 신세계 근무시간 줄인 것을 협력사가 떠안으면 양극화는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선진국들은 9-to-5 한지 오래라면서 우리나라의 근로문화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정착시켰으면 좋겠네요. 잘 지켜봅시다. 네, 다음 뉴스요. 네, 대표적인 가상화폐죠. 이 비트코인이 급등을 넘어 세계적으로 폭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 1,000만 원을 돌파하면서 화제가 됐던 비트코인 가격이 어젯밤부터 5시간 만에 약 500만 원이 급등한 건데요. 어허. 오늘 장중 최고 2,395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두 배나 급등한 겁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이거? 예, 비트코인이 이 조만간 제도권에 편입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게 최고점을 찍은 뒤 갑자기 또 500만 원 가량이 순식간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비트코인은 올해 초만 해도 약 1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이때도 거품이니 투기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불과 11개월 만에 19배가 치솟았다가 또 하루 만에 수백만 원이 떨어지는 등 불안정성 역시 커지는 양상입니다. 예. 또 지난주에도 2시간 만에 장중 10%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1990년대였죠. 이 인터넷 기업의 성장이 전망되면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됐다가 열기가 꺼지자마자 순식간에 폭락했던 일명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면서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다음 뉴스요. 네, 오늘 한 고등학교에서 점심 급식 메뉴로 랍스터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울산 세인고등학교 얘긴데요. 이 랍스터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 비싸서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한 고급 요리죠. 그런데 4천 원 남짓한 학교 급식으로 랍스터가 그것도 한 명당 한 마리꼴로 나오자 학생들이 환호하면서 즐겁게 식사를 했고요. 예. 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 학교 측에서 직접 준비를 했다고 해요. 이 세인고 주변은 산업단지랑 공장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교육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요. 학교가 하루속히 이전해야 하지만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학생들이 묵묵히 참으면서 공부하고 또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힘내라고 제공했다고 합니다. 네. 예, 학교 측은 그러면서도 이 수산시장 경매로 사서 비교적 싸게 샀는데 학생들이 기뻐하며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훈훈한 소식이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궁금한 뉴스, 만나고 싶은 사람.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기부포비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낸 후원금이 엉뚱하게 사용되는 거 아닐까? 차라리 후원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기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에 이런 기부 포비아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문제 한번 진단해 보죠. 먼저 저소득층의 연탄을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를 연결해서 올겨울 후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허기복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연탄은행이 지금 활동한 지 얼마나 됐죠? 예, 밥상 공동체는 이제 98년 시작됐고요. 예. 연탄은행은 2002년 시작됐으니까 15년이 좀 넘었습니다. 예, 지금도 연탄 쓰시는 분들이면 그야말로 저소득층 분들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무료로 연탄을 나눠주는 그런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일반인들이 후원해주는 돈이 있어야 연탄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맞습니다. 매년 어느 정도 후원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연탄을 그 나눠주십니까? 예, 저희가 연탄이 전국에 31개 지역에 있는데요. 예. 그 31개 지역이 한 700만 장 목표로 해서 예. 에, 대략 한 해 한 3만 가구에서 5만 가구 정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 연탄을 겨울나는 에너지 빈곤층의 뭐 한 50%를 연탄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그 연간 700만 장을 하려면 얼마 정도가 모금돼야 됩니까? 에, 지금 인상대기 전후로 생각하면 한 40억이 좀 넘어야 되는데. 예. 예, 지금 인상된 가격이 장당 700원 하니까 거의 50억이 되니까. 예. 뭐 거의 한 뭐 장당 인상된 가격이 100원이지만 한 10억 정도 차이기 때문에. 예. 예, 사실 저희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어쨌든 일반 모금으로 목표한 양을 다 채웠습니까, 그동안? 예, 그죠. 한 해 뭐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목표하는 실적은 늘 채워와서. 예. 예, 그동안 따뜻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는 합니다. 네. 자, 금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재까지. 현재 상황은 저희 목표에는 한 33% 정도는 좀 예, 감당을 하고 있는데 예. 예, 후원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5%에서 많게는 20% 좀 감소가 돼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어요. 예, 사실 저도 좀 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전년 대비 15 내지 20%가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도 있겠고, 네. 에, 그다음에 뭐 연탄 같은 경우는 좀 가격 인상이 되니까 좀 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네. 에, 그다음에 이 뭐 저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만은 또 예, 얼마 전에 뭐 이영학 씨 사건도 또 있고, 그러니까요. 에, 예,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연탄은행에 기부하시는 분들은 기업체나 이런 쪽이 많습니까? 개인이 많습니까? 뭐 개인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사회공헌을 좀 해주셔야 네. 예, 따뜻한 대한민국 만드니까는 숫자적으로는 개인 후원이 많지만 금액으로는 기업이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탄 쓰는 저소득층의 절반가량을 그동안 감당해왔다. 참 예. 이게 저 만약 연탄은행이 제대로 활동 못하면 아주 큰일 나겠는데요.
사실은 이런 말에서 그렇습니다만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예,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에너지 빈곤층의 문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 감사한 거는 시민운동으로 이런 일을 해왔는데 예. 또 추운 현실이 될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러운 거죠. 게다가 지금 추위가 일찍 찾아왔기 때문에 모금이 안 되더라도 저소득층한테 연탄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모금이 안 되면 외상으로 빚내서라도 어쨌든 겨울나긴 해드려야 됩니다. 아, 계속 연탄 받아오던 그분들한테는 빚을 내서라도 일단 연탄이 가고 있군요. 예, 그렇게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랬다가 목표한 모금이 안 거치면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저도 주머니 털고 사회 보시는 우리 정관용 선생님도 도와주십시오. 예, 약속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자 보이면 저도 그 17반 거들도록 하고요. 예. 지금 현재 오늘 시점 한 15 내지 20% 줄어들었다. 근데 보통 왜 연말 가까워질수록 모금이 이게 한꺼번에 집중되는 경향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금년에 좀 어떠세요? 지금 걱정이 많이 되세요? 아, 연말 되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세요? 현재 추세로는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러나 또 연말 되면 뭐 또 언론 매체에서 좀 이웃들을 살피자는 그런 여론도 좀 형성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연말 분위기가 타면은 후원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데, 예. 이게 만약에 기대가 가면 되지 않고 현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냥 막연히 뭐 기대만 가질 수는 없는 현실이죠.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딴 것도 중요하지만 연탄은행 관심 갖고 좀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호소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연탄은행의 허기복 대표의 말씀을 들었고요. 자, 우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BK안 소장님을 연결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연탄은행도 한 15 내지 20% 줄어들었다는데. 예, 그렇다네요. 지금 예. 다른 곳들도 대체로 그렇습니까? 비케안 소장님 파악하신 바 어때요? 저도 한 15에서 한 20 정도로 봤는데. 예. 어쨌든 뭐 작년보다 못한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거의 모든 단체가. 그렇죠. 예. 뭐, 근데 이제 뭐 더 낫다고 하는 단체는 아직 제가 못 들어봤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실제 온도 차하고 이제 체감 온도 차이가 이제 크니까. 예.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마침 이제 너무나 이제 뭐 기구 한파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러니까. 예. 네, 좀 더 걱정입니다. 심리적으로. 예. 그 소위 어금니 아빠 사건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이죠. 이런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의 우리 그 기부자가 맷집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우리 한국 기부자들이. 근데 머리를 이제 맞힌 거나 마찬가지고. 예. 예전에 그 새 희망 씨앗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재단이 이제 벌렸던 문제가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슴을 친 거였고요. 새 희망 씨앗이 100억 원대인가 그 빚. 그렇죠. 126억 개. 예.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이영학 사건 같은 경우는 배꼽 밑에를 사람의 급소로 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하. 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세 사건이 한꺼번에 있었던 사건, 저 자신도 아직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 많은 기부자들이 굉장히 상당히 어떤 패닉에 빠졌을까? 혹은 예. 일단 트라우마에 있는 지경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지금 모든 단체의 15 내지 20% 위축 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년을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연말에 집중되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국민성이 이제 막판 뒤집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도도 예. 똑같은 얘기를 하다가 예. 예, 막판에 한 10일, 20일 남겨놓고 해서 결국은 다 그 온도 게이지가 다 찬 경우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BK안 소장께서는 외국의 기부 문화도 많이 접하시고 비교 검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소위 기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이런 비리 사건들이 가끔씩 터집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끔찍한 사건들이 사실 많이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뭐 아무리 기부 선진국이라도 전혀 이런 사건이 이제 없을 수는 없는데 예. 문제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큰 문제죠. 네.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기부 문화가 이제 민낯을 그대로 이제 보여줬지만 예. 이걸 이제 어떤 그 교훈으로 삼고 다시 이런 일들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너무 그 감시가 소홀하다고 생각했는지 뭐 규모 면에서도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예. 안정적으로 좀 발전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기부 13% 정도, 예, 미국도 한 13% 정도 전체 보금의 13%가 이렇게 뭐 후원금 유형으로 드러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무려 13%나요? 예예예,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많을 것으로, 불행히도 더 많을 것으로 이제 보죠 우리는. 우리는 13%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있다. 예. 그런데 그 기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거기서도 그런 비리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금 그 대처가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반 그분들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그 유연하죠. 아무래도 어떤 스캔들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응이 상당히 빠르고요. 예. 물론 이제 뭐 바운스백도 상당히 그 이제 반응 속도도 리커버 수준도 상당히 빠르긴 합니다만 다시 회복도 되긴 하지만 그렇죠. 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스캔들이 나면은 반응이 한 1년 반이나 2년 뒤에 나타나요. 서서히. 그래요. 예. 그리고 뭐 뒤끝이 있어서 그런지 또 어떤 문제가 생긴 데는 이제 끝까지 이제 좀 찾아가서 그 이제 찾아내고 예. 그렇게 하는데 예. 뭐 재미난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서 얼마 전에 한 1억 정도 횡령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 그 문제가 발각돼가지고 자살까지 했어요. 그 담당자가. 예. 근데 그 단체에서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 그 돈을 찾아낸 케이스도 있는데 이런 자료로 나오죠. 그래서 끝까지 찾아서 자기들은 다 토해내게 한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고 예. 일반 상법에서 충분히 이제 잡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쉽진 않지만. 그럼 우리도 그런 비리가 발견된 또 잘못 쓰여진 기부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걸 알고 있고요. 예. 이제 일부는 뭐 우리가 많이 돈이 남아 있다면은 충분히 이제 환수를 할 수 있지만 이제 남아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민간 이제 그 소송에 이제 의존하는 수밖에 이제 없죠. 예. 그러나 이제 이것도 결국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결국은 이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촘촘하지 못해요. 네. 그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우리가 이 제도 문제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얘기가 좀 급하게 나가서 비리를 저지른 그런 잘못 쓰여진 기부금 같은 거 환수 얘기까지 먼저 가버렸습니다만 그 전에 이렇게 잘못 쓰여지지 않게 횡령이나 비리로 술줄 세지 않게 감시 감독하는 체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맞습니다. 선진국과 우리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선진국은 자기들이 이제 그 이제 기부금 단체가 그 992 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이제 내게끔 돼 있죠. 그게 뭡니까? 국세청에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기부금을 받았고 예. 어떻게 쓰여졌고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CEO나 직원들의 월급까지 다 쓰게끔 돼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그 국세청에 이제 내고 그 국세청에서는 그걸 발표를 하게 되고 기부자가 만약에 원한다면은 이제 그 단체를 이제 뒤져서 그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예. 기부를 결정하는데 큰 이제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은 예. 그런 방법으로 이제 어떤 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어느 정도 돼 있죠. 우리는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가이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도 국세청에서 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반응들이 아직 뜨겁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은 분들이 예. 이제 그런 그 가이드스타 같은 걸 잘 이용해서 이렇게 감시망을 좀 더 촘촘히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적 기부 문화의 특징은 뭡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는 정에 관한 거고 있고요. 또 뭐 흥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개인 기부보다는 주로 이제 기업 기부를 단체적으로 하는 기부들이 많이 있고요. 예. 주로 주고받는 거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뭔가를 바라는 그런 기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 같은 거 이런 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스캔들에 그 이제 취약하고. 예. 예. 그런 우리 특이한 이제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비영리 기관하고 영리 기관, 다 영리 기관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한 회사가 문제가 있으면 되는데 예. 비용에는 한 문제가 있으면 전체 액터가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취약하게 되죠. 우리도. 네, 우리 개인이 기부를 할 때 최근에 이런 일련의 그 비리 사건 같은 걸 접한 이후에 아유 이제 기부하지 말아야지 그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돈을 걷어서 투명하게 쓰는 기관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조금 생뚱맞은 얘기인데 이제 기부자들도 마치 우리가 뭐 수박을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사는 것처럼 기부를 하자. 네. 따져서. 네. 옛날에는 우리가 뭐 아예 주면 됐지 뭐 그걸 따지고 따지는 거는 좀 나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인데 어허. 이제는 우리도 좀 따지고 준 뒤에도 알아도 보고 챙겨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기부하면서 내가 기부한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잘 보여달라, 챙기고 묻고. 그렇죠. 지금 정부에 의존을 하기도 좀 힘들고요. 예. 이제 단체 어떤 유리성도 자체도 그렇고 미디어도 열심히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다 기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예. 남아 있는 건 기부자들이. 우리나라는 특히 뭐 기부자들끼리 어떤 모임이라든지 협회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지만은 예. 이번 기회에 자기가 이제 각자 자기가 낸 그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그런 그렇죠. 문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예. 그렇게 뭐 시민들이 따지고 들수록 아주 투명하게 잘 활동하는 단체들이 점점 더 규모를 키우고 좀 문제 많은 단체는 저절로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자연적인 비영리 시장의 논리죠, 바로 그게. 예. 그렇죠. 예. 네, 뭐 비록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지만 차제에 좋은 기관 찾아서 기부하기 운동 이런 게 좀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아, 예, 물론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한국기부문화연구소의 BK안 소장이셨습니다. 궁금한 뉴스, 만나고 싶은 사람.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이른바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 때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기억하실 텐데요. 네. 오늘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한 소리를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이영렬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엄정히 조사하여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죄 선고에 대한 이영렬 전 지검장의 반응은 어땠을까?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들은 것처럼 대통령이 감찰 지시했고 또 검찰은 수사해서 기소까지 했는데 재판부는 무죄다. 법원의 무죄 판결의 이유는요? 일단 이영렬 전 지검장 혐의는 아시다시피 만찬 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국 직원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식사도 제공했다라는 건데요. 예. 이 검찰은 이영렬 전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 두 명에게 각각 9만 5천 원 상당의 식사와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해서 1인당 109만 5천 원씩 금품을 제공한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이 김영란법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고 네. 이거 이제 위배된다는 거죠. 하지만 법원은 음식물과 금전을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해서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일단 식대의 경우에는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금품으로 김영란법상에서 예외로 해당하는 이 조항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격려금이 100만 원이 남는데요. 애초 김영란법 조항에는 1회 100만 원 초과에 대해서 지금 형사처벌을 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100만 원이니까 초과하지 않는다고 봐서 이제 형사처벌할 것이 아니라고 본 거라는 거죠.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제공한 사람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제 형사처벌이 아니니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당 여부를 따지는 것을 따질 문제만 남는다.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입니다. 식대의 경우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한테 사줬으니까 문제가 아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근데 법무부가 검찰의 상급 조직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목이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일단 법원의 논리는 돈을 받은 법무부 간부들의 직책은 검사들이 1, 2년 주기로 전보나 겸직 이동을 하는 그런 자리고 또 이 법무부 간부들도 서울중앙지검장을 상급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검찰의 특성상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들이기 때문에 결국 뭐 실질적으로는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렇게 따질 경우에는 김영란법상의 어떤 상하급자 구분이라는 것은 검찰에 안에서는 어디에서 무슨 직무를 맡고 있던 오로지 기수나 직급의 수위로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게 그래서 사실상 김영란법이 특정 직종에 있어서는 이런 조항들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대목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선 검찰이 이거 항소할지 그래서 2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달 말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집권당 파타가 사실상 회담 취소 의사를 밝혔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1995년 의회가 승인한 법안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상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미국 정부가 뭐 양국 간에 한쪽 편을 드는 그런 일은 없다 이런 발언에서 좀 진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좀 진정이 안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반미 시위가 확산된다면서요?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는 분노의 날을 지금 선포한 상태고 민중 봉기를 시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 여파로 요르단의 강 서안에서 반미 반 이스라엘 시위로 이스라엘군과 충돌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포가 발사가 돼서 무력 충돌의 전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테러가 일어난 이집트 시나이 반도 그리고 레바논, 시리아 뭐 이런 데서 테러 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현지 시간 7일 오후에 시카고 도심에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200명 이상이 모여서 시위와 행진을 또 했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유럽연합과 이 소속 주요국들 그리고 교황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기존 해법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계속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초강수를 던진 거는 결국은 국내 정치용이다. 이런 해석도 또 나오대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 진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엘라베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 중간선거, 뭐 이렇게 쭉 겨냥을 해서 공화당 주류의 주요 지지축인 이른바 뭐 기독교 복음주의자와 재력을 갖춘 유대인 집단, 여기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지금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새롭게 지금 입안된 중동 전략을 실천하는 과정의 문제이다. 이런 입장을 지금 또 내비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 애초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확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목표한 바를 이루기 어렵게 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협상을 위한 최강수 던지기. 이게 트럼프 대통령식 협상 전략이 또 쓰이는 거군요. 그런 설명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을 초청해서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조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다시 밝혔는데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게 전작권 전환의 관건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책임 국방 구현을 위해서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국방개혁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군대가 돼야 하고 자군 이기주의를 좀 과감하게 버려달라 이런 주문도 같이 내놨습니다. 뭐 전시작전권 전환 얘기 는 살짝 하고 그 전제가 될 수 있는 자주국방, 국방개혁 이런 걸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소 희생을 통한 전쟁 종결을 완수하기 위해서 신개념 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또 화답을 했거든요. 좀 오늘 자리는 전반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자 이런 메시지에 좀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당연히 또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로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 도발과 한반도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선제 타격을 통한 전쟁을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좀 짝을 이루는 이런 이제 언급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안보 불안을 이유로 해서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에 불분명한 입장을 보인 상황이기도 해서 이런 이제 입장 표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지만 평창 올림픽에 미국이 안 와요? 정말? 아, 좀 전문가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 선수들이 참여하는 문제는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후 백악관도 같은 내용의 입장을 연이어 밝히면서 좀 의문이 확산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악관이 미국은 한국의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좀 참가 쪽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서 좀 안심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하여간 이제 러시아가 약물 문제 때문에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그런 처지가 된 상태에서 미국의 참가의 일정에도 이상이 생기면 그야말로 이제 흥행 실패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좀 이런 태도를 밝혀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결국은 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정부가 오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특별점검 중간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자체 감사를 마친 이런 뭐 53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22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채용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쭉 진행을 하는 건데 이번 중간조사를 이 결과를 보면은 총 2234건의 지적사항이 새롭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0건이 넘는다.
어떤 경우들이에요? 유형별로 보면 인사위 구성이 부적절했던 경우 이런 게 500건이 넘어서 가장 많았고요. 채용 관련 규정이 미비한 이런 경우도 거의 450건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 외 모집 공고 위반, 부당한 평가 기준 도입, 선발 인원 변경 이런 문제들이 쭉 드러났는데 부정행위를 지시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어떤 심각한 형태의 채용 비리도 상당수 발견됐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 비리 혐의가 드러난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2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예정인데요. 또 정부는 이런 사례들 중에 기관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비리를 통해서 합격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부당하게 불합격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기획재정부는 각 기관의 자체 인사규정과 관련돼 있어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준의 이제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문제죠. 예. 일단 지금 진행하는 현장 조사가 다 끝나야 이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고 이후에 전수조사 보완을 위한 합동 심층 조사라는 걸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수사 의뢰한 사건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같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어쨌든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점검을 바탕으로 해서 연말까지 채용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또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좀 한 발짝이라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비리로 채용된 사람을 채용 무효화하고 그때 부당하게 불합격된 사람을 어떻게든 구제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이게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노래요 잠에서 깨라 들국화의 노래입니다.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서 네. 그 방송이 어린이 인터뷰할 때 네. 인권 문제 꼭 챙겨야 한다 이런 네, 내용 네.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아주 시의적절했는데 오늘도 방송이 관행적으로 저지른 어떤 문제 또 네. 하나 지적하신다고요? 네. 오늘은 방송 보도에서요. 광고 효과를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방송이 특정 상품이나 회사에 대해서 엄청난 광고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방송법에서는 광고 효과에 대한 규제를 자세하게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해놔야죠, 이거. 네. 방송법 제73조에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광고와 방송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 방송 광고의 종류가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광고, 중간 광고, 토막 광고, 자막 광고, 가상 광고, 간접 광고 으흠. 이것들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예, 예. 모든 광고가 다 허용, 그러니까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 광고 행위는 당연히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네. 문제로 오늘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돈을 정말 정상적으로 받은 게 아닌데 광고 효과를 줄 만한 우려가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이것에 대해서는 방송 심의 규정 에 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뉴스 그러니까 보도 생활 정보는 특히 더 광고 효과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그러면서 네. 사람들이 뉴스 하면 더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거듭 말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의 생명인 보도 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해서 보도에서는 어떤 유형이든지 돈을 받고 보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도의 홍보성 아이템을 넣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요 최근에 그런 걸 어긴 보도들이 많았다 이건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보도가 자주 눈에 띕니다.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요. 농협의 고기 자판기 관련 보도인데요. 고기 자판기? 네. 지난달 22일에 농협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무인 자판기로 냉장 판매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IoT 스마트 판매 시스템 출시 기념식을 열고요.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네. 농협의 이 보도자료 배포 이후에 고기 자판기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보도가 저녁 종합뉴스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게 제가 어떤 보도였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MBC인데요. 11월 22일 고기도 자판기로 편하게 값싸게 이렇게 제목이에요. 네. 이 보도에서 농협이 처음 선보인 일명 축산물 자판기입니다. 한우 등심부터 한돈 앞다리살, 생고기와 양념고기까지 300g 단위로 소포장된 국내산 축산물 10가지 제품을 판매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가격입니다. 네. 라고 기자가 말합니다. 예. 화면에는요. 자판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시연 장면을 보여주고 시연까지 네 판매하는 상품의 이미지까지 별도로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1월 24일 채널A도 20% 싸게 한우 자판기 놓는다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앵커멘트부터 읽어드리면 한우를 파는 자동 판매기가 등장했습니다. 갈수록 수입산 쇠고기에 밀리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축산업계에서 내놓은 것인데요. 20%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앵커멘트입니다. 네. 기자도 한우가 수입산 쇠고기에 밀리는 현실을 주부들의 입을 빌어서 먼저 보여준 다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우업계도 아이디어를 내놨다라고 말하고 채널A는 직접 기자가 자판기 앞에서 시연을 합니다. 한우 자판기입니다. 원하는 상품을 고르고 이력 확인란을 누르면 소가 자란 지역과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결제를 하면 이렇게 진공 포장된 상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자세한 이용법을 안내합니다. 네. 그리고 상품을 손에 들고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상위 등급인 등심 100g을 마트 가격보다 20% 저렴한 수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김원경 사무실장이 그 대목 읽으면서는 꼭 이 홈쇼핑 쇼 호스트처럼 읽어주시니까 더 실감이 가네. 네. 그리고 또 농협 안심 축산사업부 차장의 인터뷰도 또 소개가 되고요. 네. MBN도 비슷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11월 28일 MBN은 조금 다르게 자판기의 진화 양상을 소개한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제목도 상담부터 고기도 판매 자판기의 진화라고 뽑았고요. 보도는 상담 자판기와 샐러드 자판기와 함께 농협의 고기 자판기를 진화된 자판기의 사례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 보도는 고기 자판기는 타 방송사 보도보다 조금 짧았습니다. 18초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내용에서는 마찬가지로 마트 갈 시간도 없이 바쁜 현대인에게는 언제든 살 수 있는 육류 자판기가 딱입니다. 시중보다 20% 싼 가격에 한우 등심부터 양념고기까지 메뉴도 다양합니다라는 기자 설명이 있고 농협중앙회장 의 인터뷰도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는 KBS도 보도를 했습니다. 예. 위기의 한우 농가 돌파구 찾기 안간힘이라는 보도에서요. 또다시 고기 자판기가 등장하는데요. 그나마 이 보도는 표면적으로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의 위기 극복 행보를 소개한다라면서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 보도에서는 건물 안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 버튼을 누르자 한우 등심이 나옵니다. 일명 자판기 한우입니다. 생고기뿐 아니라 불고기, 양념갈비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격입니다. 이러면서 쭉 관련 내용을 똑같은 담아줍니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내용은. 네. 앞에 소개해 주신 방송법, 방송심의규정 거기에 다 저촉되는 그런 보시죠. 보도들로 딱 보여지는데 예.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정말 자판기의 진화, 아 네. 고기 자판기까지 이런 네. 화제성 보도다. 네. 네. 게다가 또 우리 농가, 농민 하면 우리가 왠지 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잖아요. 네. 네. 좀 항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계속 이게 그 경계선에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식의 보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광고와 보도의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보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뭐 자동차나 핸드폰 등 신제품이 출시되면 꼭 그 관련 행사를 보도하는 그것이 나오고요. 백보 양보에서 한우 농가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알리려고 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농협이라는 브랜드는 가린 채 보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번처럼 농협의 고기 자판기 출시 보도 자료를 그대로 영상으로 만든 듯한 이런 보도는 너무 게으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것이 뭔가 광고 또는 홍보 관련된 비용을 받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는 이유는요. 예. 예전에 제가 MBN 미디어랩 영업일지가 유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보도로 돈을 주고 보도에 광고 효과를 내서 과징금을 MBN이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이게 순수하게 기자의 의도만으로 만들어졌다고 네. 제가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MBN 미디어랩 영업일지 유출 사건 네. 그게 언제였죠? 이게 2015년이었습니다. 그 영업일지를 유출된 걸 확인해 보니까 특정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뭐 했다 이런 거가 네네, 드러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분까지 받았어요. 네, 처분도 받았습니다. 과태료 이게, 뭐 이런 네, 거. 네,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2015년 1월에 구글의 MBN 미디어랩의 영업 1 팀의 영업 일지가 실수로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썬데이 저널이라는 미국 내 한국계 언론이 그 분석을 하는 보도를 내놨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보도가 전체적이진 않아서 저희가 이 자료를 전체를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예. 그 결과 MBN
대표인 미디어랩이 명백한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라고 보여줬고, 실제로 그 영업행위,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 MBN의 실제 방송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 당시 저희가 지적한 것은 방송법에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 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미디어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미디어랩법에도 방송 판매 대행자가 하지 말아야 될 금지 행위가 있는데요. 이 금지 행위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 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방송 사업자나 광고 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MBN 영업일지를 보면 이렇게 이 조항을 위반하는 듯한 광고 행태가 메모로 많이 남겨져 있었어요. 아하.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례를 찾아서 이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네. 2015년 당시 최성주 방송통신위원장은 6개월이 넘는 조사를 거친 뒤에 9월에 결과를 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MBN이라는 방송사는 고작 두 건의 방송법 그 법규를 위반했다면서 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원위원이 여러 건 고발했는데 두 건만 인정됐다? 네. 그런데 MBN 미디어 랩은요. 그 영업 불법 광고 행위가 많이 지적이 돼서요. MBN 미디어 랩에서는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두 건의 천만 원 과태료를 받은 MBN 방송인데요. 예. 당시 방통위 조사에서 불법 행위로 인정된 것은 경제 포커스라는 방송이었어요. MBN. 한전에 대해서 차별적인 상호 노출, 자막 고지, 진행자 언급 등 프로그램 광고, 프로그램과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광고 효과를 주어서 방송법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를 제공했다. 그래서 이제 과징금을 과태료를 부과한다 했습니다. 예. 실제 저희가 영업일지를 봤을 때는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금년도 하반기 컬러풀 아프리카 선청구되었던 건 12월 경제포커스에서 소진 예정, 12월 6일 경제포커스에서 자원외교에 대해 다뤄지며 한국전력공사에 부각시킬 예정이라는 메모가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MBN 경제포커스를 모니터해보니 공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실패 사례를 나열하다가 느닷없이 성공 사례로 한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해요. 95년 필리핀 말레 사업을 시작으로 20년간 지속적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해온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중동을 비롯해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37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라고 하면서 진행자가 한전이 전문회사다 보니 경험이 많은 것 같다 라고 칭찬하는 발언도 합니다. 예. 그리고 한전 전문회사로서의 경험 살려 안정적인 자원 확보라는 자막이 나갑니다. 네. 이 전체적인 것이 알고 보니 돈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업하러 다니는 광고 영업하러 다니는 직원의 일지 속에 네. 한전 측이 말하는 어떤 내용은 며칠자 경제포커스에서 어떻게 다뤄질 거다라고 그 하는 메모가 적혀 있었던 적혀 거죠. 있고 예. 그 영업사원의 메모대로 네. 실제로 방송이 되더라는 보도 프로그램에서 거죠. 앵커가 그런 말들을 막 하더라.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방통위에서 방송법 위반으로 과태료 받았다. 거죠. 네. 네. 또 하나 있는데요. 예. 농협입니다. 농협은 더 사례가 많은데 방통위가 밝힌 것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농협에서 판매 중인 과일이나 해산물 등을 소품으로 이용하면서 수차례 상호 노출, 진행자 언급 등 보도 프로그램에서 금지된 간접 광고를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모니터한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인정이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제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수차례라고만 방통위에서 밝혔거든요. 그런데 저희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협중앙에 관련해서 12월 23일 메모에 12월 2천만 원 협찬 확정, 실질적인 2천만 원 소진은 내년 구정정 신신경제로 소진 원하는 상황이며 일단 청구 명목은 동치미 협찬으로 결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영업사원의 일지에? 네네. 이는 협찬은 동치미로 내지만 원하는 방송은 보도 프로그램인 경제포커스의 싱싱경제라는 코너다라는 의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예. 실제로 모니터를 해보니 싱싱경제라는 코너에서 12월 27일에 뜨끈뜨끈 겨울 보양식 사골이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한우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예. 또 하나는 1월 5일 농협 문구총괄의 미팅 결과 메모에서요. 알토란 협찬
제안서 접수, 방영 일자는 2월 중순이나 녹화 일정이 이번 주 토요일로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 이런 식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주 상세하군요. 네. 그런데 실제 2월 8일 MBN 알토란이라는 방송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뻑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내용을 방송을 했습니다. 네. 또 12월 10일 영업일지에는 농협과의 만남에서 엄지회 제왕, 당근 아이템 노출 요청, 농협 1월, 2000에서 3000 사이 예상 따라 예상 분량 따라 결정 예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2월 10일 엄지의 제왕은 바로 이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2015년 설날 밥상 이렇게 바꿔라에서 당근 잡채를 소개를 합니다. 당면을 줄이고 당근을 많이 넣은 잡채가 맛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예. 이 전체 방송이 1시간 25분이었는데 11분간 당근 잡채를 소개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무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네. 뭐 이번에 이 뭐 농협 한우 자판기가 그랬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거예요. 없어요. 네. 그러나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 네. 영업사원들이 돈을 받고 해당된 보도를 보도 프로그램 통해서 한 것들이 적발돼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거죠. 네. 앞으로 방통위가 이런 문제는 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MBN이 당시에도 아니 방통위가 당시에도요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사후 모니터링이 그렇게 강화됐다라는 느낌은 정말 받을 수 없고요. 다만 이번 MBN 미디어랩 제허가 과정에서 방송 광고 판매 금지 행위 위반 관련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보 방 그리고 사회 이사 및 감사 제도 개선 등 경영의 투명성, 독립성 확보 방안을 그 추가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네네. 특히 방송 광고 판매의 공익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MBN 미디어랩과 MBN에 대해서 방송 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네. 이에 대해서 준수할 수 있는 이행각서를 내놔라. 이렇게 제허가 조건에 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예. 저는 좀 더 이 우리가 많은 시청자들이 방송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믿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통위가 좀 정확하게 규제를 하고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보도 프로그램을 보면서 뭔가 특정 상품이나 특정 회사를 일부러 좀 띄워주는 것 같은 보도가 나오면 네네.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의심해봐야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